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신데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저한테 뭐 부탁하시는 분도 없었지만, 유명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저한테 뭐 부탁하는 메일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인이에요. 이거 계속 이런 말 해서 좀 짜증나실 건데, 제가 직장인이고,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는 것도 직장 시간 끝나고 와서, 밤 시간에 이제 이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동영상 찍고 올리는 건데, 요즘에 저한테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좀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처리하기에는, 그 질문의 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그 조사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부모님이면 제가 그걸 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부탁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이고,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버리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요즘에는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좀 그걸 좀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면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혹시 제가 저한테 메일 보내셨는데 답변을 보내지 않거나 어떤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게 좀, 그렇지, 저도 진짜 미안한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오늘은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디파이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디파이는 분량이 좀 많아요. 제가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이더리움 계통의 디파이만 준비한 게 아니라, 네오라든가 아니면 리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폴카닥이라든가 아니면 코스모스, 그 다음에 트론, 이것들을 다 준비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지금 디파이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깊이 있는 설명보다는 좀 넓은 설명이 될것 같아요. 넓은 설명.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디파이가 굴러가고 있는지 대충 이 정도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디파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디파이를 할때 실제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로 자기가 어떤 디파이 덱스에 가서 이제 디파이를 하고 싶을 때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킹을 얘기하고 싶어요. 스테이킹하고 디파짓 또는 세이브,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덱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용어들이 쓰고 있거든요. 뭐 스테이킹, 스왑, 풀, 디파짓, 세이브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스테이킹은 가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거예요. 가버넌스 토큰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에서 가버넌스 토큰은 뭐예요? 이더거든요. 트론에서 가버넌스 토큰은 뭐예요? 트론이죠. 자, 그 다음에 네오에서의 가버넌스 토큰은 뭐예요? 네오죠? 이런 거.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하면, 메이크다오에서, 메이크다오는 토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 토큰 있고, 다이 죄송합니다. 다이 토큰 있고, 하나는 MKR 토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가버넌스 토큰은 어떤 거예요? MKR이 가버넌스 토큰이고, 다이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일 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예. 이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가버넌스 토큰이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메이크 다오라고 하면 메이크 다오라는 가버넌스가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정부에서 MKR이 뭘 가지고 있다? 이 가버넌스를 움직이는 핵심 키를 가지고 있다. 어떤 키? 우리 같은 경우는 포스잖아요. MKR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표권이 많아지잖아요. 자, 투표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메이크다오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하고 싶어요? 이제 메이크다오에서 다이토권이 금액을 2천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죠. 누구를 대상으로 투표합니까? 가버넌스 토큰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MKR 토큰을 들고 있는 홀더를 대상으로 투표를 합니다. 혹시 다이를 지금 1,000원에 스테이블 그 달러에 되고 있는데, 우리 다이를 이제 유로에 패깅하고 싶다. 패깅하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했을 때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그 가버넌스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토큰, 그게 가버넌스 토큰인데, 그 가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 시키는 거죠. 스테이킹 시키는 게 뭐냐면 묶어두는 거죠. 묶어둔다는 건 뭐예요? 제가 만약 MKR을 스테이킹 시키면 이 MKR을 제가 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없죠. 여기에 줘버렸으니까, 스테이킹 시켰으니까. 그래서 스테이킹 풀고 싶으면 스테이킹 푼 후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있는 거죠. 자, 스테이킹을 하는 기간에는 자기 걸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스테이킹을 하면 가버넌스 토큰을 주죠. 스테이킹 기간에 따라서 어떤 거 NKR을 줬으면 NKR을 줍니다. 이자로 5%, 뭐10%, 8%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스테이킹의 개념이고, 그럼 이 스테이킹을 한걸 누구한테 스테이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스테이킹 풀이 있는데 아주 많은 스테이킹 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권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 있고, 그럼 우리는 내걸 누구한테 스테이킹 합니까? 이 많은 풀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면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높아지는 거죠. 투표권이. 그래서 지금 MKR, 그러니까 메이크다오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테이킹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스테이킹의 목적이 어떤 건지 알죠? 투표권이 높아지면 가버넌스에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스왑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크게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확대를 시킬게요. 스왑. 스왑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유동성을 제공한다. 유동성. 자, 누군가는 유동성을 제공하죠. 자, 이걸 생각해보죠.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중앙 센트럴 뱅크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덱스가 있어요. 덱스는 P2P예요. 개인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에는 돈을 찍어서 돈이 있죠. 은행이 돈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맞죠?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덱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이쪽에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에는 교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풀이죠.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풀이에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토큰, 쉽게 말하면 ERC20 토큰. 어떤 게 있어요? ERC20 토큰들 같은 경우에 오미세고라든가, 뭐, 그 다음에 유명한 토큰 같은 경우,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막상 기억하는데, 이런 토큰들을, ERC20 토큰들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동성을 제공해주면, 유동성 또는 뭐예요? 예금하고 똑같은 거죠. 예금. 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금. 예금을 넣어주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내가 이더를 뭐, 오미세고 바꾸고 싶어. 그때 여기 덱스에 와서, 누군가는 오미세고를 넣어줬을 거고, 유동성을 제공했을 거고, 누군가는 이더를 여기에 넣어줬을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바꾸고 싶은 그것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더하고 비트를 바꾸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스왑? 그러면서 스왑했으니까 자기는 어떤 서비스를 공급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상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죠. 수수료를. 예. 만약 내가 오미세고를 만약 이더로 스왑을 했다. 그러면 얼마? 오미세고의 일정량의 수수료, 뭐 0.3
뭐 있을 거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덱스마다 이거를 이제 오미세고를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수료를 지불했으면 오미세고 수수료가 쌓였을 거고, 여기서 누군가가 오미세고를 유동성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예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수수료가 일정 부분 분할해서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풀은 한 쌍이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풀이 뭐다? 누군가는 유동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오미세고 토큰이 있어요. 오미세고 토큰이 있는데 얘를 유동성 풀에 주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이 오미세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 풀에 넘기는 순간 오미세고의 주인은 누구다? 여기 풀이 오미세고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기 덱스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나는 뭐예요? 이건 내 게, 오민이 따지면 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내게 아니라고요. 이게 오민이 소유권이 이동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게 소유권이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입금시키는 이유는 뭐다? 여기에 덱스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피 같은 토큰을 넘기는 거지. 근데 이 알지도 못하는 덱스에 내피 같은 토큰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의 토큰을 이 덱스를 만든 사람이 가지고 날라도 튀어도 여러분들은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여기서 오미세고를 누군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풀이 오미세고에 풀이 쌓이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미세고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공급되는 거죠, 저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수합하면서 오미세고를 뭐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수합하면서 지불한 그 수수료는 오미세고를 그 맡긴 풀에다 제공한 유동성 예금했던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이두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기본형이 이건데 요즘에는 파생형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물 한번 뭐가 마시고, 원래는 토큰을 맡기면, 맞죠? 내가 OMG 토큰을 주면 OMG에 대한 이자를 수령해야 돼. 맞죠? OMG에 대한, 이 사람들이 OMG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지불한 수수료를 내가 일정 부분 받아요. 이게 원래 스탠다드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파생형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데에서는 듣보잡 코인을 하나 만들어요. 뭐 보스코인, 아니 BTO라는 걸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줘요. 자기들이 만든 거. 그러니까 이 덱스라는 곳에서 만든 듣도 보지 못한 코인을, 토큰을 우리한테 조금 줘요. 이걸 주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이 풀에다 넣을 수 있도록 이 유인하는 책으로 쓰기 위해서 이 리워드 토큰을 만들어서 줘요. 만약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라면 주면 땡큐지만, 모든 덱스에서 이런 듣보잡 코인들을 막 찍어내고 우리한테 준다면 솔직히 이게 우리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게 설령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를 하나 더 주면 혹해서 거기 그 덱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맡기죠. 예? 그게 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런 듣보잡을 하나 만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형이 있어요. 이런 형이, 내가 오미세고를 주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이 이거에 1대1로 상응하는 어떤 토큰을 만들어요. 오자를 붙여서 오, 여기에 뭐 T를 하나 붙여서 TOMG라는 토큰을 1대1로 줘요. 그러니까 얘는 스테이킹이 되잖아요. 스테이킹이 예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반 거래소에서 오미세고가 그 거래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오미세고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미세고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조금 거래에서 사람들한테 좀 소외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OMG를 100개를 넣으면 TOMG라는 걸 100개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줘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걸 가지고 이 덱스에서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도록 이게 주는 거죠. 그럼 이걸 받아서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다시 이 풀에 넣겠죠. 풀에 넣으면 이 사람들이 이
이걸 TOMG를 그 스왑하면서 생긴 수수료를 내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두번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내가 예금을 했는데 예금을 하고 또 이걸 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예금을 할수 있겠죠. 맞죠?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예요? 내가 한번 넣었어요. 그러면 담보 토큰을 받았어요. 똑같은 거? 그럼 다시 넣어? 다시 넣었죠? 또 담보 토큰을 좀 받겠죠? 그럼 무한정 넣을 수 있잖아요. 무한정?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계좌에, 그러니까 우리 보면, 메타마스크에 보면, 자기 그 이더 계좌가 있는데, 이더 계좌가 있는데, 같은 이더 계좌에서는 한 번만 할수 있도록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메타마스크에 이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리워드 토큰을 뭐 한다? 다시 다른 데에다가 다른 이더 계좌로 넣은 후에 다시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이쪽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또 받는 방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디파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까진 좋아요. 스왑하는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 수수료를 여기에 풀로 제공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수수료를 주는 거? 이거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건데, 리워드 토큰을, 듣보잡이 리워드 토큰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이거하고 내가 맡긴 토큰하고 1대1 토큰을 다시 발행해서 또 다른 어떤 서비스를 할수 있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주는 것 자체, 이두개 때문에 이게 나중에, 디파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파생형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갔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게 하나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버넌스 토큰을 하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돼 있어요. 자, 이 풀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예금할 수 있도록 꼬시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리워드 토큰.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만 한 토큰을 발행해서 우리한테 좀 주는 거죠. 사람 꼬시는 거 없고. 그다음 담보 토큰. 이거 1대1 토큰을 만들어서 얘를 주는 거 하나 더 있고, 하나 더는 뭐냐면 풀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디파짓 예금할 수 있는 걸또 하나 주는 거죠. 예금. 여기에 예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된다? 여기 풀에 자기의 토큰을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 풀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안 되면 그 거래소에서 누가 와서 거래를 하겠어요? 유동성이 안 되면. 내가 이더하고 BTC를 바꾸고 싶은데 이게 없으면 누가 이 덱스에 와서 거래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기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 제공하면 우리는 리워드 토큰도 준다. 아니면 담보 토큰을 줘서 또 네가 유동성을 할수 있는 방법을 준다. 그다음에 또 하나 디파짓을 할수 있는 권리를 줘서 네가 여기에 또 디파짓을 사면 뭘 준다? 가버넌스 토큰. 이 가버넌스 토큰은 우리가 상장돼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듣보잡 코인들보다, 이런 코인들보다 가버넌스 토큰은 그 덱스가 유니스왑 같으면 유니가 가버넌스 토큰이잖아요. 유니를 주는 거죠. 이렇게 유니를 주는 거죠. 그러면 유니는 지금 상장돼 있고 유니의 가격이 높아지면 제가 저한테 이익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버넌스 토큰을 받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는 건데, 스테이킹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디파짓 예금이라는 걸 하나 둬서, 스테이킹과 똑같은 효과에 윤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목적은 뭐다? 올리, 풀, 많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우리한테 맡겨라. 그럼 너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 혜택이 뭐예요?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받는 거잖아. 나는 1,000만 원 줬는데, 수수료는 고작 하루에 뭐 얼마 들어오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혼낙시켜서 막 하는 디파이가 있고 세이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테이킹과 디파짓, 세이브, 풀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죠. 예.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 디파이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조사하고 폭넓게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이더리움 계열의 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번 시간에 할건 뭐냐면 다른 진영의 블록체인에서 디파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거냐면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빠뜨렸네요.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이더리움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뭐 아베하고 컴파운드, 그다음에 연 파이낸스의 와이파이, 그다음에 유니스왑하고 커브 파이낸스, 신소틱스 이거 할 거거든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에서 지금 디파이에 참가하고 있는 랜딩 하고 있는 업체를 보세요. 아베 시총이 29이에요. 꽤 높죠? 자, 연 파이낸스 시총이 26이에요. 자, 덱스에 보면 유니스왑이 41이에요. 시총이 뭐냐면 코인마켓캡 기준이에요. 신서틱스는 35등이에요. 보이시죠? 자, XRP를 보실까요? XRP의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은 아직 토큰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스파크 토큰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몇인지도 몰라요. 자, 트론. 얘는 15등. 꽤 높죠? 근데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디파이, 뭐 디파이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보면 잭풀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시총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327등. 자, 살몬스왑 있죠? 연어스왑 1242등. 자, 그리고 펄인가? 이게 2259등. 자, 아이체리 파이낸스에서 2613등. 아시겠죠? 왜 이더리움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트론 진영에선 저한테 공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왜 이더리움의 디파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이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트론은 아직까지는 트론에서 제공하는 그, 뭐야, 저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트론에서 제공하는 그 디파이 플랫폼이 저스트거든요. 이 저스트의 그 가버넌스 토큰이 JST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썬 토큰은 뭐냐면 리워드 토큰이에요. 리워드. 꼬시기 위해서 만든 리워드 토큰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트론 진영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저스트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그 트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지금 디파이의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 콘트랙트가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USDT가 있는데 USDT하고 이 얘들은 트론은 TRC20이라고 하거든요. TRC20, ERC20의 본다. TRC20이라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락커브이 됐는데 스마트 콘트랙트가 오류가 생겨서 이걸 락된 걸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거래소에서 이걸 자기 돈으로 물어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론에 어떤 뭘 하고 싶다 이러면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고 디파이에 참가해야 되는 거고 디파이 하더라도 트론에 저스트 플랫폼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자, 그럼 네오 있어요. 네오가 만든 이 플라밍고, 요즘에 따끈따끈하죠? 지금 생긴 거, 이 플라밍고. 그래서 네오 글로벌 디퍼블먼트, 네오에서 만든 엔지니인데 인큐베이터 디파이 프로젝트예요. 이게 플라밍고라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 오늘은 이거 안할 거고요. 이더리움은 다음에 할 거고, 오늘 네오, 그다음 XRP,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트론. 트론 이것들은 설명 안할 거예요. 제가 좀 위험하니까 설명 안할 거고 어떤 걸할 거다. 저스트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코스모스가 제공하고 있는 게 있죠. 코스모스 22등. 자, 테라가 있고 카바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카바는 121등, 테라는 85등이니까 그래서 트론보다 나아요. 트론보. 아 이런 말 하면 트론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트론을 깔려고 그런 게 아니고 트론은 좋다. 트론 좋고 트론이 서비스하는 저스트 플랫폼도 좋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데서 하는 그 디파이 그것들은 조금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코스모스는 이두 개를 준비했어요. 테라하고 카바. 그에 대해서 이제 카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폴카닥에서 준비했어요. 폴카닥도 있는데 이게 발음이 어떤지 제가 발음이 약해요. 스테핀가 이게 모르겠는데 이 2367등 이거 폴카닥도 보시면 알겠지만 디파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폴카닥도 지금 여기서 디파이를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예요. 이제 초기라는 거죠.
아칼라? 발음이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있는데, 얘는 코인마켓캡에 등재도 안된 코인이에요. 이게 등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랭킹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칼라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걸 아시겠죠? 이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데 덱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덱스에 투자하시면 여러분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믿을 수 있는지, 어디가 믿을 수 없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이밍고, 카바, 코스모스 진영의 카바, 그 다음에 폴카닥의 아칼라 네트워크 토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하고 폴카닥하고 테라가 조인트해서 만든 앵커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IAA 인터체인이요. 인터체인. 어셋 어소시에티. 자, 인터체인이 있죠? 인터체인이 어떤 거예요? 폴카닥 인터체인이고, 코스모스 인터체인이요. 그 다음에 크로스체인이에요. 크로스체인. 크로스체인은 네오예요. 네오. 그래서 나중에는 인터체인과 크로스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비교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얘기 안할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폴카닥과 시총 7위, 코스모스 시총 22위, 테라 82등. 이세 개가 조인트돼서 만든 스테이킹 보상을 활용하는 디파이 대출 서비스가 앵커예요. 자, 앵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앵커는 아톰, 자, 코스모스 그 가버넌스 토큰 얘기죠. 루나, 테라의 가버넌스 토큰이죠. 자, 닷, 폴카닥의 거버넌스 토큰이죠. 이도 이하시 20 토큰의 그 거버넌스 토큰이죠. 얘들을 이제 그 어떻게 한다? 스테이킹 하는 거죠. 이렇게 스테이킹. 스테이킹이라고 해야 되나? 스테이킹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앵커의 거버넌스에서 앵커에서 만든 앵커가 만든 게 없는데 앵커가 만든 토큰이 없는데 그 토큰이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테이킹이란 말을 쓰는 건좀 그래요. 스테이킹이란 말은 이 거버넌스 토큰을 맡겨놓고 거버넌스 토큰을 받는 게 스테이킹이니까 스테이킹이나 말보다는 솔직히 얘기는 디파짓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금. 얘들을 예금을 하는 거죠. 이게 앵커에. 풀에다 예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 스테이킹, 이것도 뭐 예금 이자를 주는 거죠. 예금 이자. 예. 만약 제가 아톰을 맡겼어요. 그럼 이자를 뭘 줘야 돼요? 아톰을 줘야 되는 거죠. 제가 루나를 맡겼어요. 그럼 뭘 줘야 되는 거죠? 루나의 수수료 주는 거죠. 수수료. 0.3% 그거에 대한 수수료, 닷을 맡기면 닷에 대한 수수료 이걸 주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아톰을 맡겼는데 듣보잡을 이 주는 경우도 있죠. 파생형 같은 거 그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따져봐야 돼요. 내가 예금을 했어. 내가 돈을 예금했는데 내가 돈을 예금했어. 근데 이 상품권으로 줬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왜 문제가 발생하냐고 따지시면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이런 활동들,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앵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예금을 하면 예치 이자를 주는 거죠. 예금 이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앵커는 대출 서비스인데 하나 더 줘요. 뭘 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아톰, 비루나, 비닷, 비이더. 그래서 루나를 100개 아니 예금에 디파짓 했다. 그럼 몇개 준다? 이거 100개를 그냥 주는 거예요. 루나 100개 주면 이것도 100개. 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네가 예금한 만큼 유동성이 줄어들었으니 이걸 가지고 네가 다른 일을 해라 라고 주는 거예요. 원래 이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예금 이자 주면 그냥 땡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건전한 디파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걸 줘요. 이런 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꼬셔서 뭐 하기 위해서? 예금을 더 많이 하라고 뭐 꼬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주면 이걸 가지고 뭐 해요? 사람들은 다시 이걸 담보로 맡기고 뭘 받는 거예요? 테라가 발생한 UST라는 게 있어요. UST가 뭐예요? 테라가 USD에 되는 1대1 스테이킹, 아니, 2대1 뭐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없는 호수에 돈을 만들어서 이걸 맡기면 뭘 준다? 테라 USD. 1달러에 패킹된 UST라는 거. 이 두포잡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UST를 받으면 UST를 거래하는 모든 곳에다가 예치시키고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맞죠? 여기서 예금 예치이자 받았죠? 그리고 얘들 받았죠? 얘 받아서 뭘 받았어? UST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UST를 거래하는 다른 DEX에 이걸 예금해요. 그럼 또 예금이자 받죠? 맞죠? 자, 예금이자 한번 받죠? 예금이자 두번 받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을 해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예요. 레버리지. 내돈 이건데, 이걸 가지고 다시 없는 돈, 지렛대 삼아서, 이걸 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다시 다른 데 예금해서 예금이자를 받는 거죠. 이거.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열광해서 디파이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나중에는 디파이 세계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게 안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도 좋은데 이걸 더 꼬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이 계속 생겨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제가 뭐 공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정석으로 말하는 거고 예금 많이 이자 많이 받으면 좋죠. 자, 이렇다는 걸 설명드렸고, 이제 이게 앵커라는 거예요. 자, 앵커가 어떤 걸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자, 폴카닷, 코스모스, 테라가 조인트해서 만든 앵커라는 디파이 대출 서비스예요. 이거 대출 서비스예요. 대출하는 거 있죠? LTV 80%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LTV도 50% 언더까지만 빌려야 된다. 만약 이게 100개가 있으면, 자, 50개에 상응하는 UST를 빌려라. 80%까지, 80% 된 데서 80% 해버리면 큰일 난다. 왜냐면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30%, 50%가 폭락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80%를 잡으면 만약 20% 이상만 폭락하면 여러분들이 스테이킹한 아톰, 루나, 닷, 이더는 어떻게 된다? 날라간다. 마진콜 당한다. 강제 청산 당한다. 마진콜 당한다. 강제 청산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LTV는 5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예. 자, 이번에는 텐더민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텐더민트. 이건 블록체인 개발 업체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텐더민트예요. 이름이 예쁘잖아요. 자, 한국계 미국인 재곤 권재용 씨가 만든 회사가 텐더민트예요. 텐더민트가 뭘 만들었어요? 코스모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코스모스 얘기할 때 텐더민트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더민트가 뭐지? 텐더민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코스모스를 개발한 한국계 미국인 권재영 씨가 만든 블록체인 개발 업체 이름이 텐더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코스모스 SDK를 보급하고 있어요. 자, 코스모스는 이거죠. 네,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게 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더라? 쏘리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잘안 났어요. 네. 뭐아존존존존 존이죠. 아 죄송합니다. 존존존 이걸 외워 써야 되는 건데 투보 존이죠. 네. 자, 여기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오늘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냥 꾸준히 하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허브가 있고 존들로 연결돼 있죠. 존. 자, 블록체인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것도 다 블록체인이에요. 얘도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인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간에 연결시킨 게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코스모스를 만든 이 텐더미트에서 코스모스 SDK를 만들어서 보급했어요. 그러면 이 SDK를 통해서 뭘 만든다? 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테라는 코스모스 SDK를 통해서 만든 존이에요. 예, 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테라가 누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요, 테라가. 신현성 티켓몬스터 의장, 신현성 티켓몬스터 의장이 만든 회사요, 테라. 이거, 그리고 TFT, 텐더민트. 텐더민트란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텐더민트 나온 뭐다? 코스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라가 있는데, 테라가 만든 토큰은 두 개가 있어요. 루나가 있고, 테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글, KRW, 그 다음에 하나는 USD 달러. 이 USD는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어디서? 앵커에서 쓰고 있는 게, 스테이블코인이고, 그 다음에 테라 KRW 어디 쓰겠어요? 한국에서 쓰고 있어요. 여기 핀테크죠, 핀테크. 결제할 때 쓰고 있어요, 결제할 때. 결제할 때 뭘로 결제가 가능하다? 테라 KRW 결제할 수 있다. 이건 뭐다? 한국 원화하고 1대1로 스테이블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루나는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테라라는 이 블록체인의 모든 결정권을 루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요. 그리고 이 테라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 KRW, 테라라고 명칭이 붙는 USD, 이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일 뿐이에요. 자, 루나가 왜 이렇게 이중화 체인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메이크 다오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메이크 다오도. 메이크 다오도 어떤 게 다이 토큰이 있고, 이게 스테이블이에요. 스테이블. 그 다음에 MKR 토큰이 있어요. MKR이 가버넌스 토큰이고, 다이는 스테이블이에요. 똑같죠? 스테이블, 가버넌스 토큰. 자, 가버넌스 토큰이 투표에도 쓰지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 가이가 1달러에 패깅되어 있는데 이게 급락해서 만약 998원이 됐어요. 그러면 NKR 어떻게 하는 거냐면 NKR이 다이를 구입을 해요. 많이 사들여요. 그래서 얘를 1,000원으로 맞춰줘요. 그리고 산걸 그냥 그 휴지 조각 만들어주는 거죠. 왜 이게 있는지 아시겠어요? 얘들이 1달러에 그 다음에 온화에 패깅이 안 되면 1대1로 안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믿을 수 없다고. 그때 루나를 가지고 아니면 엔케를 가지고 얘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대1로 맞추는 작업을 루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넌스 토큰이 실질적으로 이 테라나 메이크 다오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주 같은 토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루나를 스테이킹해서 루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테라가 성장하면 이 가버넌스 토큰이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스테이킹 하는 거예요. 메이크 다오도 MKR을 스테이킹한 이유는 뭐다? MKR을 받았기 때문에 스테이킹 하는 거예요. MKR을 받아서 나중에 다오가 크게 성장하면 이 가버넌스 토큰의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자. 폴카닷은 뭐냐면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케빈 우드가 창시했어요. 자, 그러면 폴카닷과 코스모스는 뭐다? 두개다 인터체인이에요. 또 제가 말 잘못하면 코스모스하고 폴카닷 진영에서 저한테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폴카닷을 만든 케빈 우드가 말을 했는데 코스모스를 많이 봤다라는 말은 했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유사해요. 유사하다는 말을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유사하냐면, 이게 코스모스 형태예요. 보면 허브가 있어요. 자, 여기는 릴레이 체인이라는 게 있죠. 모양이 같아요. 자, 그리고 얘들은 존이 있어요. 존. 얘들은 뭐예요? 파라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조금씩 좀 틀려요. 얘기는 뭐 밸리데이트하고 컬렉트가 있는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개다 뭐예요? 인터체인이고, 이 뿌리는 뭐다? 얘들의 뿌리는 사이드 체인이에요. 사이드 체인. 아치. 뿌리는 사이드 체인이고, 사이드 체인의 브릿지 형태로 만들어진 게 인터체인인데, 이두 개가 이 같은 사이드 체인의 브릿지 형태인 인터체인인 거예요. 폴카닷하고 코스모스. 그래서 이두 개가 경쟁 상태에 있으면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두 개를 면밀하게 따지면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걸 설명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폴카닷과 코스모스는 이렇게 쪼여날 수 있다. 왜냐? 인터체인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습 좋잖아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보다는. 예. 그러면 이제 코스모스하고 폴카닷이 같이 상승하는 거죠. 예. 아직은 코스모스 진영이 좀 낮죠? 보시면. 예.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 투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제 오늘 투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투론이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거요. 여러분들은 저스트 토큰하고, 그 다음에 썬 토큰 하고 USDJ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출 플랫폼 있잖아요. 그 대출 플랫폼 뭐예요? 자스트가 대출 플랫폼이에요. 아까 플라밍고처럼 얘들처럼 이거인 거예요. 앵커처럼 이 자스트라는 애가 저스트라는 애가 뭐다? 이거 대출 플랫폼이에요. 대출 플랫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대출 플랫폼에서 JST라는 토큰을 발행했어요. 그럼 이게 뭐다?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거버넌스 토큰. 자, 스테이킹을 하면 JST를 스테이킹하고 JST를 그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게 스테이킹이에요. 근데 JST 말고 이더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뭐 JST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걸 받는다. 이건 스테이킹이 아니에요. 이건 뭐다? 이건 예금이에요. 디파짓이에요. 아시겠죠? 디파짓. 그다음 세이브. 디파짓하고 세이브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스테이킹은 저스트를 묶어두고 저스트를 수수료를 조금씩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스트라는 대출 플랫폼에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그게 뭐다? USDJ. USDJ가 뭐예요? 저스트의 그 약자잖아요. USDT.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저스트라는 대출 플랫폼이 있어. 거기에 가버넌스 토큰이 뭐다? JST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뭐다? USDT. 메이크다오? 다이? MK야. 이거하고 같은 거죠? 테라? 진영에 뭐예요? 루나. 가버넌스 토큰, 그 다음에 테라, USD, 테라, KRW. 이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트론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폴카닥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뭐, 이더에서 나온 거나, 그게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다? 핵심만 하면 된다, 핵심. 핵심 뭐예요? 스테이킹이 뭐냐? 예금이 뭐냐? 그리고, 스테이킹에서 예금을 할 때, 디파짓 할 때, 유동성을 제공할 때, 얼마나 꼬우느냐? 얼마나 많은 토큰들을 발행시키느냐? 이것들에 대한 파생 형태를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뿌리를 알면 돼요. 그 뿌리를 알면 모든 게다 똑같은 거예요. 돈을 버는 구조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알면서 투자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됐죠? 예. 이거요. 자스트. USDJ 이두개 관계 그 다음 저스트가 뭔지 저스트는 대출 플랫폼이에요 이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저스트 스테이블이 있어요 스테이블 맞죠? 스테이킹하는 스테이킹 USDJ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맞는지 한번 좀 확인해야 될게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어요 얘가 USDJ를 이건 스테이블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한번 띄울게요. 어떤 토큰들을 스테이킹 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얘가 트론을 스테이킹하고 이걸 거예요. 아, 제가 다시 할게요. 저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투론, 시총 15일이죠. 이 애를 스테이킹하고 뭘 받는다? USDJ를 받는 거죠. 자, 투론을 뭐 한다? 에스크로 하는 거죠. 에스크로. 투론을 에스크로. 잠그는 거죠. 잠그는 거죠. CDP 있죠. 부채 담보부 포지션.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투론을 CDP에 넣는 거죠. 에스크로 되는 거죠. 에스크로는 어떤 거예요? 어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묶어두는 거죠.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트론, 묶어둔 트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트론 하는 거죠. 이러면 트론의 그 소유자가 나한테서 누구로 넘어갔다? CDP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예. 에스코를 두고 66.7% 정도를 뭐야? LTV 66.7% 정도를 USDJ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받을 수 있어요. 트론에서는 이걸 그 3분의 2 정도를 발행받을 수 있어요. 근데 LTV를 얼마로 해야 된다? 50% 정도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고 트론 가격이 50%, 아 뭐야? 그40% 이상 급락하면, 30% 이상 급락하면 여러분들의 트론은 날아갈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CDP가 트론을 받고 뭐 한다? DJ를 이한테 주는 거죠. 소유자한테. 얼만큼? 66.7% 정도까지 USDJ를 발행해 줄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스트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절차예요. 어떤 것만 된다? 트론만 된다. 트론을 넣어야지만 뭐 받을 수 있다? USDJ. 뭐이 정도는 안전한 거예요. 맞죠? 트론을 스테이블 시키고 이 정도 준건뭐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US도 이거 좀 제가 나쁘게 얘기했는데 얘도 뭐 사용은 그렇게 나쁠 것까지는 없겠는데. 왜냐면 얘들을 묶어둔 거잖아요. 이게 다 묶어둔 거예요. 맞죠? 묶어두고 얘들을 담보로,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이게 대출 서비스잖아요. 대출 서비스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얘들을 묶어두고 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예치 이자를 잘못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기 힘든데 저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말이 안 돼. 예치 이자를까지 줄 수도 있지? 예,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근데 담보니까 이거 담보로 주는 거지. 맞아 맞아. 주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작업 할수 있는. 아 아닌데. 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제가 신뢰를 잃을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보죠. 제가 했던 걸 다시 한번 복귀해 줘. 이걸 맡기고 맡겼어. 이게 CDP 했다는 거죠. CDP 했어. 맡겼어. 그럼 예치 이자를 받았어. 받았어?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스테이킹 했으니까, 예치 이자 받았으니까 충분한 거예요. 이걸로 맞다. 제 얘기 앞에 있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비업소까지 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대출을 할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대출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을 대출받기 위해서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대출받기 위해서 얘들을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받기 위해서 얘를 줬다는 거죠. 줬고, 그래서 UST를 준 거죠. 그러면 트론하고 똑같은 거죠. 얘를 맡기고 UST를 받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익을 취하면 되고. 한 가지 차이점 뭐냐면 얘들은 예치 이자까지 줬다는 거죠. 예치 이자까지.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트론처럼 편하게 해서 되는데 트론은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요. 트론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얘를 여기에 맡겨. 그리고 얘를 대출 받아. LTV는 66.7%까지. 여기는 80%고. 이건데 앵커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얘를 스테이킹이 아니라 예금을 시켜놓고 예금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금이면 그 락된 거죠. 그리고 이자를 줬어. 이자까지 줘.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거죠. 이걸 만들어서 이걸 대출 받을 수 있는 파생형을 만든 거죠. 원래 트론처럼 해야 되는 건데 트론처럼 간단하게 얘를 맡기고 얘를 주는 건데.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나는 예금 이자도 줄수 있고, 예치 이자도 줄수 있고, 나는 그 다음에 UST도 준다. 이두 개를 주는 거고, 트론은 뭐다? 하나만 준다. 트론은 뭐만 준다? 네가 트론을 스테이킹하면 뭘 준다? USDJ만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앵커 쪽이 좀더 구미에 당기겠죠. 우선 위험하든 안 위험하든 간에 뭐 그렇다는 거고. 자스트 스왑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스왑하는 거 있죠, 스왑. 여기서 사람들이 티아시 20 토큰들을 교환하는 거죠. 뭐하고 교환하겠어? 돈 되는 토큰들하고 하겠죠. 트론하고 그다음에 저스트, 선,
이런 것들. 그다음 USDJ 이건 돈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TIC20 토큰들 있잖아요. 이거 듀포적 토큰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들은 얘들하고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수합할 때이 사람들 벌 때처럼 얘들하고 바꾸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수합할 때 나오는 그 수수료만 주면 자기들은 돈 되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TIC20 토큰들 중에 스캠이 많다는 거. 이게 보시면 TIC20 토큰 보면 듀포적 토큰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비슷한 토큰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JST인데 J 뭐 비슷하게 뭐 어떻게 비슷해야 되나? AT 뭐 이 JAT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딱 봤을 때 JST인지 알고 이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JAT야. 바꿨는데. 트론하고 이거 바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 스캔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고. 예. 자, 트론. 자, 그리고 저스트스왑은 풀이에요. 풀인데 풀이 어떤 건지 아죠? 유동성 공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유동성 풀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수합하는 사람들이 이 풀에 있는 토큰들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바다가 챙기는 거죠. 근데 이 형태가 유닛스왑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풀에 넣을 때 어떻게 넣는다? 그냥 하나의 토큰만 넣어요. 하나만.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근데 유닛스왑은 어떻게 된다? 풀에 넣을 때두 개를 같이 넣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저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하니까, 이더하고 다이 토큰을 두 개를 동시에 같은 가격을 넣어야 돼요. 이게 만약 뭐 100원이면 얘도 100원 어치의 다이를 같이 풀에 제공해야 돼요. 이두 개를 같이 제공해야 돼요. 다른 애들은 다른 쪽에서는 하나 이더면 이더 하나, 다이면 다이 하나, 이거 하나만 입력하면 됐는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두 개를 쌍으로. 이것도 이제 분석할 거예요. 나중에 내일 내일이란다. 다음에 분석할 때. 근데 자스트스왑도 유니스왑과 이거 이더리움에서 거래소예요. 똑같이 두 개를 넣어줘야 돼요. 이 형태를 취했어요. 자스트스왑은. 그러니까 선구자들 보고 뺏기는 거예요. 다 보면 다 보고 뺏기고, 그다음 파생 형태가 다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 파생 형태가. 예. 이거 같다는 거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자스트 래퍼가 있어요. 자스트 래퍼. 이건 뭐냐면 TIC20 토큰하고 USDT하고 교환해 주는 거예요. 트랜스포가 교환이거든요. 교환이 아니라 이체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으로 전송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익명성 코인이잖아요. 익명성 코인. 그래서 얘들은 익명이란 말 대신에 뭐야? 자스트 래퍼라는 말을 써요. 래퍼. 이렇게 순화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익명성 토큰은 우리나라에서 다 철수시켰잖아요. 그 정도로 익명성이란 말을 싫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국가에서 싫어하니까. 근데 얘들은 자스트스왑 래퍼를 통해서 익명성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얼마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하고 싶다는 거죠. 불미스럽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트론은 이것까지도 넣어준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얘기했겠지. 야, 내가 좀 지금 어둠의 자식인데 이런 것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겠죠. 뭐 이건 아직 런칭이 안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썬 토큰이 어떤 거냐면, 썬 토큰이 어떤 거냐면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꼬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유동성을 공급하면 뭘 준다? 썬 토큰을 준다. 아시겠죠? 유동성을 주면 썬 토큰을 준다. 이거.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 보시면 알겠죠? 어디였더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건은 뭐다? 관건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 유동성을 확보. 그래서 문제는 뭐다?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토큰들을 넣어줘야지만 이 사업이 돌아간다. 가장 핵심 뭐다? 풀이다.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들의 돈을 넣어주지 않고서는 이 대출 플랫폼은 돌아가지 않는다. 가장 핵심 뭐다? 풀이다. 그러기 위해서 풀에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뭘 한다?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썬이라는 토큰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여기에 유동성을 제공하면 뭘 준다? 나는 썬 토큰을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돈을 여기에 예금해라. 유동성을 제공해라. 이렇게 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풀이다. 풀을 얼만큼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고 미래의 모든 대출 플랫폼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 한번 더. 여기 대출. 여기도 대출. 얘도 앵커도 대출. 얘도 대출. 자, 세 번째는 네오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오. 네오가 이번에 플라밍고를 런칭했죠. 플라밍고. 자, 플라밍고의 가버넌스 토큰은 뭐다? FLM이다. 그래서 플라밍고가 잘 되면 FLM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날 것이다. 누구나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스테이킹을 해라. 라는 거죠. 뭘? FLM을. 가버넌스 토큰이 스테이킹의 대상이니까. 원래는. 근데 트론 같은 경우는 저스트의 그 토큰은 JST인데 뭐 트론도 되는 거죠. 트론도 뭐 가버넌스니까 트론도 되고 JST도 되고 뭐 그러겠죠. 네. 자, 한번 보시죠. 네오. 자, 네오는 어떤 회사냐면 자, 시총 19위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점을 통해서 만든 게 네오고 다운페이라는 중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온톨로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오, 온톨로지, 스위처 이세 군데가 뭘 만들었다? 플라밍고를 만들었다. 플라밍고를 만들었다. 출시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온톨로지는 분산 신원 DID예요. ID 신원 인증이요. 신원 인증 가끔 봤죠, 이제. 왜냐면 일반 관공서나 어디서든 이제부터는 이제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DID 토큰들이 아주 유명한 토큰들이에요. 나중에 분석할 건데 온톨로지도 분산 신원 검증 및 인증 시스템이에요. 온톨로지. 그리고 온체인이라는 회사에서 온톨로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온체인 회사는 누가 만들었느냐? 다운페이. 다운페이하고 리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온체인을 만들었고 이 온체인이 만든 토큰이 온톨로지예요. 자, 온톨로지는 거버넌스 토큰이 온톨로지고 그다음에 ONG라는 게 있어. 온톨로지 가스. 자, 온톨로지는 시총 38위. ONG 온톨로지 가스는 2273등이에요. 자, 이두 개는 거래소예요. 거래소. 네오에서 거래하는 거래소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플라밍고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디서 거래하게 될 것이냐? 스위처. 나시 익스체인지.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스위처는 지금 현재 시총이 285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플라밍고는 네오, 온톨로지, 스위처가 합작해서 만든 이것도 뭐더라? 대출인가? 예, 플라밍고가. 아, 그냥 디파이네요. 이게 대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디파이 계열인 거죠. 예. 자, 플라밍고를 출시했고 이 폴리 네트워크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이건 거죠. 자, 보시면 얘들이 제공해야 될 게, 네오에서 제공해야 될 게, 비트코인, 테더, 네오, 온톨로지, 이더리움이요. 자, 온톨로지, 오케이, 네오, 한 집안 식구야. 맞죠? 한 집안 식구야. 그만 블록체인이 같다는 거죠. 블랙체인이, 아니, 블록체인 계열이 같다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이 같다는 거죠. 같은 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두 개에는 조인트가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더리움하고 테더, 비트코인은 오독 블록체인, 다른 블록체인이잖아요. 다른 블록체인. 그러면 다른 블록체인의 토큰이 여기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토큰을 네오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토큰으로 콘버트해줘야 된다. 우리가 말할 때 이거죠. 이더가 ERC20 토큰들하고 바로 맞교환이 되지 않는다. 왜냐? 기술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더를 W 이더를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1대1로 발행을 해서 얘를 락 시키고 자 ERC20하고 거래를 할 때는 W 이더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맞죠? 거래를 다한 후에 W 이더를 다시 남는 수만큼 얘를 다시 이더로 받아서 나갈 수 있다. 그때 W 이더를 만들었잖아. 이것처럼 랩을 씌워야 돼요. 이더리움도 랩을 씌워야 돼요.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더리움을 락킹하고 여기서 쓸수 있는 플라밍고 쓸수 있는 어떤 걸로 만들고 얘도 락킹하고 어떤 걸로 만들고 얘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네오 안에서 플라밍고 안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요점 뭐냐면 그 디파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요점은 이거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돈 어떤 거? USDT.
20조 정도? USDC? 뭐한10% 정도?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다이? 1조 정도. 얘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 얘들보다 돈 많은 스테이블 코인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누구? 이더리움 시청 2, 비트코인 시청 1등. 얘들도 자기들은 허용해 줘야 돼요. 이래야지만 여기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달러라고 적어서 죄송한데 이 돈이 들어와야지만 디파이는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산업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기종 애들을 여기서도 플라몽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서비스해 줄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폴리네트워크라는 기술이에요. 폴리네트워크 회사죠. 이건 클로스 체인으로 만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폴카닥, 코스모스, 얘는 크로스 체인 중에서 인터체인 기술을 쓰는 거예요. 얘는 크로스 체인이에요. 나중에 인터체인과 크로스 체인에 비교를 할 거예요. 이 폴리 네트워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폴리 네트워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폴리 네트워크가 뭘 하고 있다? 이런 이기종 블록체인들을 가지고 토큰 수합을 해줄 수 있는 모든 기술, 대반적인 기술을 누가 구현해 주고 있다? 폴리 네트워크. 그래서 플라밍고가 폴리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고 있다. 자, 플라밍고에서 사용되는 덱스는 분산형 거래소는 뭐가 있다? 스위처. 나시 익스체인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라밍고의 가버넌스 토큰은 FLM. 근데 웃긴 건 아직 찾지 못했는데 얘들의 스테이블 코인은 찾지 못했어요. 만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찾지 못한 건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그건 찾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라밍고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보면 플라밍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죠.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아주 힘들고 보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대충 플라밍고가, 우리가 지금 플라밍고 얘기를 했지만 이 플라밍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안 했죠. 말한 건 이거예요. 덱스가 어떤 게 있다? 두 군데. 스위치하고 나시 익스체인지 이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토큰은 FLM이고, 그 다음에 이기종 블록체인을 융합시켜주는 그 백본 그 기술은 폴리네트워크를 쓰고 있다. 이 정도. 그리고 플라밍고는 네오, 온톨로지,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세 군데에서 만들어서 출시시킨 디파이 프로젝트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이제 보시면, 이전에는 고립된 유동성과 높은 담보 금리 구조가 안 좋았다는 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바뀌었다? 진화된 유동성 및 자본 효율성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요. 자, 크로스체인이 뭐예요? BTC 이더 엄청나게 많겠죠? 얘가 이제 들어와요. 유동성을 공급하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게 해서 꼬시기 위해서 얘들이, 자, 예금을 하면 뭘 준다? 리워드 토큰인 FLAM을 주는 거죠. 꼬시기 위해서. 자,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풀어냈다 누군가가 너 줘야 돼요, 돈을. 그때 래퍼가 담당하죠. 크로스체인 에셋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 네오에서 플라밍고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MBTC, NETC 이렇게 N 토큰을 만든다는 거. 자, 이거 보셨죠?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앵커하고 똑같죠, 앵커. 자, 앵커도 뭐예요? 자, 내가 스테이킹, 예금을 하면 뭘 줘요? 예금 이자도 주고, 이거, B로 시작되는 에셋 1대1로 주는 거죠. 근데, 아까 네오의 플라밍고를 뭘더 줬어요? 듣보잡 코인까지 더 줬죠. 듣보잡 코인까지. 차기 아니고 이제 줄수 있는 거다준 거예요. 물론 애치 이자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안준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애치 이자 대신에 코인을 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코인을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준 거예요. 새로운 코인도 뭐 따져보면 뭐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네. 이것도 주고 얘들을 예금하면서 얘 주고 그 다음에 앵커는 이자를 줬는데 얘는 코인을 자기들이 만든 코인으로 줬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코인. 예금 이자는 뭘 주는 거야? 아톰이면 아톰을 주는 거야. 맞죠? 루나면 루나를 주는 거야. 닷을 맡겼으면 닷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돈을 줬으면 돈을 줘야지. 돈을 줬는데 상품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줬어. 아, 그, 지금 그 네오의 플라밍고는 뭐냐면 내가 돈을 줬어. 돈을 줬는데 뭘준 거예요? 상품권 준 거예요. 지금 상품권. 그것도 듣보잡 상품권을. 어느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상품권을 줬어요. 네오니가 믿을 수 있으니까 좀더 좋은 걸 줬겠죠. 우리한테. 좋은 걸 줬겠죠. 그거요. 내가 이더, 비트코인 이런 걸 맡기면 뭘 준다? 리오드로 이걸 준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준다. 이것도 준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담보죠, 담보. 담보를 제공하겠죠, 담보. 이걸 가지고 또 담보를 가지고 또뭐 하겠죠? 이걸 받아서 뭐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큰을 1달러 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 분석했으면, 다른 건 그렇게 줬으니까 얘도 1대1로 이 사람들 줄 거라고, 1대1로. 그럼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뭘 다른 일을 할수 있겠죠? 만약, 이게 만약, 많이 팔 곳이 많으면, 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이동, 유동성을 주는 거고, 이건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준 건지, 하여튼 그건 좀 모르겠네요. 제가 중요한 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네오 측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줬는지 저렇게 줬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이걸 받은 거 가지고 수합을 하는 거죠. 이걸 받고 사람들은 이제 이돈 되는 거 이거 바꾸려고 막 혈안이 돼 있겠죠. 바꾸면 이제 바꿀 때마다 그 이자들 바꾼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들 이제 LP 토큰을 이게 유동성 토큰이거든요. 이 보시면 LP 토큰이 유동성 토큰이거든요. 유동성 토큰이니까 이게 맞을 것 같고 LP 토큰이 맞을 것 같고 이걸 하고 다시 뭘 준다? 스테이블 코인을 준다. 그러니까 그 트론하고 똑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걸 맡기고 이걸 맡기고 아니면 FUSD. 자기들이 만든 코인 스테이블 어셋, 스테이블 자산을 주는 거죠, 이게. 대출해 주는 거죠. 대출? 이게 대출이냐? 볼트가 대출이잖아요. 아시겠죠? 수합도 있고, 풀도 있다는 거죠. 수합도 있고, 풀도 있다는 거죠. 풀. 수합도 있고, 바꾸는 거. 그러면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풀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다시 예금하는 거죠, 예금. LP 토큰으로. 유동성 토큰으로. 이것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LP 토큰에 이게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트코인, 이더 이런 건다 포함되겠죠? LP 토큰에. 근데 얘를 받아서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얘를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LP 토큰에 이게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이게 나한테 주는 건지. 그럼 줬다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뭐야, 예금을 해서 뭘 받는 거죠? FUSD, 뭐, 합성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코인을. 맡기고 코인을 받는 거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코인을 받는 거죠. 얘도 코인을 받는 거고, 이게 듣보잡 코인이라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럼 이걸 받았으면 이쪽으로 다시 넣어서 이 토큰들을 통해서 FUSD를 내가 대출받아서 또 트레이드 할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쪽으로도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 구조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 더 진화시키는 거죠. 얘같이. 물론 뭐 네오는 유명하고 안전한 프로젝트니까 FUSD가 상당히 가격이 높이 책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FUSD가 아닐까? 이게 FUSD가 아닐까? FUSD. 이게 스테이블코인이 FUSD. 제가 틀렸으면 따끔한 충고와 함께 다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하면서도 제가 그 조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진짜. 자, XRP,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플레이어 네트워크. 자, 플레이어 네트워크. 자, 리플이죠. 리플의 엑스프링이라는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 하여튼 뭐 자기 회사가 있어요. 얘가 하는 것은 XRP 냈죠.
장부 있죠. 장부를 관리하고, 장부면 XRP 모든 거죠. 인터넷죠. 이거 같은 경우는 XRP하고 이더리움, XRP하고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지갑 같은 형태죠. 지갑 같은 거. 예. 있는데, 엑스프링에서 전략적 투자를 했죠. 누구한테? 플레어 네트워크한테. 왜? 리플은, XRP는 뭐다?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플레어 네트워크고, 여기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거죠. 그래서 XRP를 가지고 뭘할수 있다? 디파이를 할수 있다. 스마트 콘트랙트겠으니까. 스마트 콘트랙트는, 디파이는 모든 게다 계약으로 돼 있어요. 나와 누군가의 계약. 그렇기 위해서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없으면 디파이를 구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구현해 준 거죠. 그러면서 얘들은 스파크 토큰을 우리한테 에어드랍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스파크 토큰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디파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긴 거죠. 없는 사람들은 플레이어 토큰을 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엑스프링은 또 인터넷제 부분에서 이거 인터넷제가 있잖아요. 뭐 달러하고 유로, XRP 거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제. 이게 이제 뭐야? 줌이거든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XRP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래소 간에 그 송금할 때 XRP를 유동성으로 잡히고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넘어간 후에 이게 미국, 이게 유럽 넘어갈 때는 뭘로 XRP를 전송하고 그다음 유럽에 갔을 때는 이제 영국 돈으로 이제 다시 XRP하고 영국 돈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XRP하고 영국 돈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인터넷죠. XRP하고 달러하고 바꿀 수 있고 유로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길 때는 XRP로 넘기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넘기고 환전할 필요 없으니까 XRP를 넘기는 거니까 엄청나게 빨리 보내잖아요. 수분 만에 보내잖아요. 수분 만에 보내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XRP를 뭘로 바꾼다? 달러로 바꾼다. 달러로. 줌, 슝, 이거 이 기능. 이걸 만든 데가 XRPL이라는 거죠. 이두 개가 아주 핵심적인 거죠. XRP 사업에서, 응? XRP 사업에서 아주 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파크 토큰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제 들어갈 건데, 이 FXRP는 그거다. 뭐 어떤 토큰보다는 증서다. 증서. 내가 XRP를 얼마큼 맡겠다는 증서. 뭐 이걸 받는다 해서 내가 뭐 어떤 이자를 받거나 그렇진 않는다. 이게 좀 독특하다. 한번 보실게요. 예. 자, 예를 들죠. 이 오리지네이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싶어요. 선물.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딸기 농장을 하고 있어요. 딸기 농장. 네?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비가 적게 와서 딸기 수확량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1,000만 원 벌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손해가 날것 같아. 그래서 500만 원밖에 이익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선물 옵션을 하는 거야. 선물 옵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500만 원 정도를 선물 옵션에 거는 거죠. 그래서 선물 옵션이 특징이 뭐냐면, 만약 실제로 비가 안 와서 딸기값이 5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5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예요. 떨어지면 딸기는 적자가 날거 아니야. 딸기는 적자가 날 거야. 500만 원 떨어졌으니까. 근데 선물 옵션에서 500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서 이익인 거야. 만약 비가 예상 외로 비가 더 많이 왔어. 그래서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죠. 그럼 이 사람 500만 원 잃어버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내년에 벌고 싶은 돈은 얼마 있다? 1,000만 원이었어. 그래서 1,500 정도? 뭐 이렇게 되면 이 애가 여러분들 듣기에 좀 놀리지 않다는 거저 알아요. 그냥 애로 듣는 거예요. 예. 아,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 오리지네이터가 이제 자기의 XRP를 맡기는 거죠. 자, XRP를 맡기는 거예요. XRP. 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XRP를 맡기는데, 아까 얘기 들었지, 500개의 XRP를 맡기고 싶은데 나한테는 뭐다? 200개밖에 없어. 200개밖에 없어. 그럼 300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개를 만들어야 돼. 300개를.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200개밖에 없는데 500개를 만들고 싶어. 근데 300개를 더 하기 위해서 제가 레버리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300개니까 224, 그러니까 2.5배 레버리지를 그 돈을 뻥튀기 난 200개인데 2.5배로 잡아야 되잖아요. 2.5배로. 그래서 원래 500개만 있으면 1대1이라면 어떤 거냐면 내가 500개가 있었으면 500개 맡기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안 돼. 자, 이 계약이 체결되는 조건이 이거야. 이 사람이 XRP를 이렇게 맡길 거야. XRP. 여러분, 우리는 지금 DEX예요. 중간에 중개인이 없어요. 누가 이걸 중개해줄 사람도 없고 이걸 누가 홀딩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스파크를 보유한 에이전트예요. 스파크를 토큰을 보유한 에이전트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XRP 500에 상응하는 스파크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개에 상응하는 스파크 개수가 만약 5,000개다 하면 이 5,000개를 여기에 자기 걸 담보로 맡겨주는 거예요.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로. 5,000개를 이게 맡기는 거죠. 맞죠?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줬다? 스파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주겠냐면 이 사람은 이제 XRP를 주는 거죠. 자, 250개. 250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사람 지갑으로. 이 사람 지갑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쪽 FXRP 시스템에 준 거예요. 이 시스템 뭐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알아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준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권 2,500개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리지네이터는 이 사람들이 입금하는 순간 줘야 돼요. 자기가 주겠다고 한 250개를. 250개를 줬어요. 누구한테? 이 사람들 지갑으로. 물론 이 사람이 꽂아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이 사람들 지갑으로 꽂아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지갑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250개의 XRP가 생겼고, 250개의 XRP가 생겼고, 이 250개 가지고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0개가 소유자가 누구다? 나다.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다. 내 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계약을 청산시켰을 때이 사람들이 250개를 다시 줘야 돼요. 주지 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페널티가 가요. 아주 무서운 페널티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 50개, 아니, 원래는 그 50, 얘기는 50개라고 했으니까 50개라 하죠. 이 50개를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얌전히. 따뜻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뭐냐? 이 사람한테 줄 때, 맡겼을 때, 이걸 맡겨줬어. 이거 고맙다. 그래서 수수료를 줘요. 5%, 10% 정도. 5% 또는 10%. 뭐, 이건 저 가변적이겠죠.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수수료가 뭘로 온다? XRP로. 그래서 2.5개 XRP를 번 거예요. 2.5개 XRP를 번 거죠. 수수료로. 나는 담보로 준 거예요. 담보로 예약했기 때문에 2,500 스파크는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청산한다. 끝낸다. 하면 2,500개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도 받았다? 2.5개 XRP도 받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자,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 아까처럼 뭐 500개가 있는데 200개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한.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중앙이라는데 중앙은행 뱅크에서 뱅크가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보증을. 그러면 여기서 보증을 누가 쓰는 거예요? 밥과 찰리라는 두 사람이 자기 돈을 여기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누구에 대한 보증을? 이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이두 사람이. 그리고 보증의 대가로 2.5XRP를 고맙다고 준 거예요. 그리고 50개를 이 사람들을 지갑에 찔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50개를 쓰면 안 돼요. 만약 돌려주지 못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건 누가 한다? 플레이어 시스템에서 알아서 이 사람들을 변호사들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요. 예. 아시겠죠? 근데 우선은 뱅크 같은 기능을 지금 이두 사람이 뱅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뱅크 같은 역할을.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걸 발급을 해주면 이 FXRP 시스템에서 컨트랙트에서 뭘 준다? FXRP를 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말하면 뭐냐면 내가 XRP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XRP를 맡기는 거죠. 풀에다가. 그럼 뭘 준다? 그 바로 여기서 뭘 준대? FXRP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주는 거죠. 원래는 이거요. 다른 쪽에서 뭐 다른 쪽 보세요. 여기 이렇게 주는 거죠. XRP 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FXRP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줘.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거 주면서 또 다른 것도 주고 두 번째 코인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에다가 이거 맡기도록 XRP를 맡기도록 막 꼬시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담보를 서줘야 되고 우선 서줘야 되고 이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얘들한테 XRP를 수수료 포함해서 찔러줘야 되고 그런 후에 FXRP 시스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얘한테 FXRP 200개를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200개밖에 없는데 500개 XRP를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받고 싶어. 그럼 내가 2.5개 레버리지를 주는 거죠. 레버리지. 빌리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얘들이 빌려주는 거죠. 얘들이. 원래는 얘들이 2,000개만 넣어야 되는데 내가 200원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원래는 1,000개만 넣어줘도 되는데 2,000개만 넣어줘도 되는데 내가 레버리지를 2.5로 해서 내가 20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500개 상당하는 돈을 받고 싶어. 내가 500개를 받고 싶어. 근데 200개밖에 없어. 그래서 레버리지를 2.5로 두고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아, 너무 레버리지 높은데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은 2,500개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에 이 사람은 200개를 넣었지만 나중에 만약 자기가 그 선물 옵션에서 이기면 500개 상당의 XRP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레버리지가. 그런 의미죠. 근데 그 레버리지를 누가 껴안아준다? 이 사람들이 껴안아주는 거죠. 껴안아주는 거죠. 예. 담보해주는 거죠. 담보. 나중에 이 사람이 틀리면 이 사람 레버리지까지 다 넣어줘야 되겠죠. 2.5배니까. 2.5배니까. 500개 정도를 자기가 졌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해야 되겠죠. 이건 이 사람 문제지. 이게 청산되면 이 사람들은 이 넣어준 거 다시 받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이 실패하게 돼. 성공하면 500개를 받는 거고, 실패하면 200개도 잃어버리고, 300개를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옵션이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청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죠. 선물에서 50개 정도를 이 사람이 선물 옵션에 이제 50개를 투입한 거고, 이 사람이 매도를 하는 거고, 이 매도하고 이 사람이 매수해 주는 거거든. 매도. 매수. 만약 내가 따면 받는 거고, 잃어버리면 이제 내 50FXRP는 이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만약 넘어갔다. 내가 실패해서 넘어갔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다? 밥하고 찰리잖아요. 찰리한테 50FXRP를 제출하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XRP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5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절반인 25XRP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청산을 하면 다시 이 사람한테 25, 또 청산을 하면 또이 사람이 25 주고 이 사람한테 25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산을 하는 거죠. XRP를 주고 청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2,500 스팟 토큰을 받는 거죠. 풀렸으니까. 이렇게 돌려받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ARF라는 것은 에이전트 레딤션 포뮬러라고 해서 에이전트 상환 공식 있어요. 이런 거 공식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50 들고 있고, 막, 그리고, 그 다음 레버리지가 2.5고, 이거 계산해서 이 XRP를 얼만큼 돌려줄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게 ARF에서 다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달라고 50XRP를 달라고 청구하면 이것들을 계산해서 얘들이 얼마큼 줘야 될지를 계산해서 얘한테 찔러주는 거죠. 여기 지갑으로 찔러주는 거죠. 지갑으로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얘 지갑에 있는 XRP를 얘 지갑으로 다시 찔러주는 거예요.
지갑으로? 맞죠? P2P니까 이게는 중앙에 대한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다 지갑으로 다 찔러주는 거예요. 지갑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설명하는데 단아의 풋옵션 매수하는 거죠. 매수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매도를 하면 나는 매수를 하는 거죠. 내가 이기면 따는 거고, 내가 돈을 벌, 얘 돈을 버는 거고, 꼴을 잃어버리면 내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잃어버려, 풋 옵션을 잃어버렸다면 내 50XRP를 잃어버렸으면 이 사람은 FXRP를 얘한테 청구하는 거고, 얘는 ARF를 통해서 얼만큼 줘야 되는지 계산해서 얘한테 청구해주면, 물론 얘들이 꽂아주는 게 아니에요. 꽂아주는 게 아니겠죠. 얘들이 마음도 쓰지 못하도록 락해놨겠죠. 락해놨겠죠. 예. 어떤 계좌를 락했겠지. 쓰지 못하도록 락했겠죠. 예. 그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한, 여기서 계산한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는 거죠. 도나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고. 청산되면 다시 XRP, 뭐야, 스팍 토큰은 온 주인 얘들한테 스팍 토큰 다시 찔러주는 거, 지갑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XRP가 되겠죠. 이제 코스모스 테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코스모스 테라예요. 테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테라는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이 있어요. 2019년 9월이죠. 쿠팡이 1등이고 11번가 위에프 지마켓 티몬이 티켓몬스터. 이 티켓몬스터를 테라 창시자가 티켓몬스터를 만든 창업자 겸 시사 겸 의장이에요. 이사회인데 시사회로 적었어요. 이사회. 이사회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티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마켓도 크잖아요. 거의 이거하고 유사해요. 비등해요. 아시겠죠? 많이 쓰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테라가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테라는 뭐예요? 지불에 쓰이고 있어요. 지불에 쓰이고 있어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테라가 있어요. 테라 블록체인이 있죠. 루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이건 어떤 코인이다? 이건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다. 거버넌스 토큰. 그렇죠? 그리고 백트 시스템이죠. KRT가 코리아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떨어지면 얘가 루나 코인을 통해서 더 사가지. 얘를 KRT 사서 KRT 가격을 무조건 한국 원화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KRT는, 테라 KRT는 어디서? 한국에서 쓰는 거죠. 한글. 그 다음에 USD, 테라 USD는 어디서 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앵커에서 쓰는 거죠. 테라. 테라 USD는 앵커, 여기서 쓰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만든 거고, 아직 이게 시총이 안 적혀 있는 것은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코인마켓캡에 등재가 안 돼서 시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든 따끈따끈한 거라는 거죠. 네. KRW는 순위가 있잖아요. 237등. 얘는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에 등재되기 때문에 237이라는 등수가 찍힌 거예요. 근데 테라 USD는 이제 서비스가 가동될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에 등재도 안 됐고 순위도 안 나온 거예요. 예. 저게 돌아가려면, 앵커가 돌아가려면 좀 시간 걸리겠죠. 예. 조금은 더. 이거. 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편 결제 솔루션 차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CU, 야놀자, 티몬, 앤드 모아에서 뭐 차이를 통해서 결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KRT 토큰을 사서 이걸 통해서 물건 비용, 그 뭐야, 우리나라 돈 대신에 KRT를 통해서 지불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이거 앵커에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 뭐 폴카닷 코스모스 테라니까 믿을 만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아, 지금 너무 오래 찍어서 그런지 이제 제 그게 이제 잘안 돌아가네요. 아, 이제 되네. 이제 폴카닷 마지막 폴카닷. 폴카닷. 랭킹 17이에요, 폴카닷. 자, 거기서 아칼라 네트워크 토큰, ACA에 대해서. 이거 지금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코인마켓캡에 등수가 없는 거예요. 등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카닷도 궁금하잖아요. 폴카닷도 지금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디파이 진영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모스하고 조인트 돼서 지금 앵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칼라라는 네트워크를 보시면 혼존이라는 개념이 있고 혼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존은 스텝을 발행을 하는 절차하고 그다음에 혼마는 L-라는 유동화 자산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건데 혼존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걸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유주가 혼존을 통해서 뭐 유동성을 공급받겠죠. 이더가 들어갈 거고 USDT, USDC, DAI, 그다음 BTC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얘들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 가장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이건 볼 필요 없는 거고 CDP가 있죠. CDP가 뭐예요? 부채 담보부 포지션이잖아요. 누군가가 BTC, USDC, DAI 이 코인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에스크로 되는 거죠. 에스크로. 어떤 게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걸 묶어두는 거죠. 묶어두는 거죠. 예. 누구도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는 게 뭐예요? 묶어뒀는데 이거에 대한 증표로 뭐 스테이블 코인들을 찍어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A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 거죠. 찍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 사용자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담보 아니 대출이란 대출 서비스라는 거죠. CDP. 아시겠죠? CDP가 나오면 대출 서비스예요. 대출. 그래서 뭘 맡기고? USDT, USD, 이더리움, DAI, BTC를 맡기고 뭘 받는다?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덱스에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브릿지라는 개념이 있죠. 말씀드렸죠. 폴카닷은 크로스 체인이고, 아, 크로스 체인이 아니다. 뭐더라? 크로스 체인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또안 돼. 크로스 체인이 아니라, 사이드 체인이죠. 사이드 체인. 사이드 체인이고, 폴카닷은 사이드 체인이고, 그리고 사이드 체인 중에서 브릿지를 사용한다. 브릿지는 이거죠. 이게 브릿지죠. 여기 브릿지, 연결, 이걸 연결하는 부분들, 이게 다 브릿지잖아요, 브릿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브릿지잖아요. 근데, 폴카닷과 코스모스의 브릿지는 역할이 좀 틀리다. 그 차이점이 있다.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얘들의 형태는, 이 역할들은 틀리다. 이게 가장 코스모스와 폴카닷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구분점이다. 어떻게 이 릴레이 체인과 메인 체인과 그, 사이드 채널들이 어떻게 이제 접목시킬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이며, 어떻게 토큰 수합을 할 것인가? 이게 틀리다는 거죠, 기술적인. 자, 그게 이제 브릿지라는 거죠. 브릿지 통해서 폴카닷,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연동시키는 거죠. USDT, USDC, DAI, 이 코인들은 다 유동성을 공급받기 때문에 얘들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USDT, USDC, DAI 이 코인이 지금 알고랜드 같은데 알고랜드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건지 몰라도 얘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돈을 집어넣고 있지? 23조가 되는 돈들은? 물론 23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23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왜 여기에 집어넣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별 이유 없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아,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라클은 아시죠? 오라클? 오라클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값들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 덱스에서 1대1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격, 그 시점의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뭐 오라클을 쓰고 있어요. 이 오라클이 누굴 쓰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 폴카닷이 잘 나갔을 때이 오라클을 제공하는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를 파악을 하면 그 코인을 미리 선점하면 지금처럼 체인링크처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 그래서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이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스테이킹 이율이죠.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킹 이율이죠. 폴카닷 8.5, 4.8 카르나, 뭐 트론 15.5, 6.2, 뭐 스테이킹하고 받는 신사틱스 37.8, 3.4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
했고,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사이드 체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이드 체인을 채용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IoT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고, 사이드 체인의 일종인 인터체인인 코스모스, 폴카닥도 이런 사이드 체인의 일종이다. 사이드 체인을 둬서 속도 향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옛날에 만들었죠.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사이드 체인 둬서 이거의 파생형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오늘은 긴 시간 찍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